안녕하세요. M B N T 장차. 네, 구리 게르지입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에 카존 앰비언트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장착할 때는 위 거림처럼 도어 트림 분리를 다 하는 게 원칙이겠죠. 작업 시간은 넉넉하게 주셔야 깔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구리 게르지에서는 항상 작업 시간을 여유롭게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을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이 도어 라인에 그리고 실내 좌측 우측 대시보드 쪽에 작업을 하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도어 램프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차량에 손상 가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안정된 작업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매장에서는 빨리 하면 제일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인스톨 하시는 분들의 이런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충분히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비노출로 작업을 할 건데요. 순정 라인에다가 이렇게 다른 차량에 좀 다르게 바를 다 분리하여 LED를 예쁘게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어 라인 네 곳에 이런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앰비언트를 이렇게 쫙 바를 다 분리한 LED만 딱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 연출이 더 강하게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한번 연출해 보려고 이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도어 라인에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운전석 조수석 라인에 이렇게 작업된 부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앰비언트 바가 은은하고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카존 앰비언트 적용했습니다. 자, 카존 앰비언트는 스피커등과 도어 라인 그리고 프론트 좌측 우측 이렇게 바를 적용하여 아주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앰비언트 다양한 컬러 연출인데요. 마세라티 기블리 실내 인테리어가 이제 카존 앰비언트로 인해서 아주 깨끗해졌고 화려해졌고 고급스러워져 보입니다. 작업 시간은 총 8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런 시간 대비 만족도가 좋아야 저희들도 손님한테 해드리는 게 만족스럽고 손님도 만족스럽겠죠. 이런 부분들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 시간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좀 칙칙해 보였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근데 이렇게 이 빛 하나로 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최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에 따라 가지고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스피커 등을 이렇게 연출해 보았는데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다양한 컬러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렬한 가죽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레드 컬러가 아주 잘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취향에 맞춰서 뭐 다양한 컬러를 한번 연출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바를 총 6개가 들어가고요, 풋등이 4개가 들어갔고요, 도어 마다마다에 무배선 모듈이 4개가 들어갔고, 파워 모듈 하나 들어갔고, 스위치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에 고급진 카존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아주 빛이 깨끗한 카존 앰비언트입니다. 자, 조용할 테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데에서는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69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카존 앰비언트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함과 온화함과 즐거움을 드립니다. 비용과 시간 견적 문의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